미래자와 해결사로 여기 와 계십니다. 지금 뭐야? 뭐야? 아, 뭐 하는 짓이에요? 뭔가 한점 있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특히 저 아침이 돼도 불구하고 노 메이크업인데 아 우리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하고 지금 나은이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 유람이. 아 유람. 조금 변했대. 새벽 예측이래. 변하기 좀 변했대. 조금은. 오늘 구속 짧아졌네. 자, 오늘의 레이스는 원데이 투어 레이스입니다. 하루 동안의 여행을 하는 투어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은 불행하게도 기억하시지 못하시겠지만 모두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커플로 이번 원데이 투어 레이스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뭐예요? 런닝 투어에서 제공하는 투어의 모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최종 장소에 무사히 도착하신 커플에게는 빨리 도착하실 수 있는 상품을 해줍니다. 물론. 자, 그럼 오늘 미션을 함께 하실 커플을 발표하겠습니다. 아유, 예. 먼저 유재석 씨. 네. 그리고 주지훈 씨는. 네. 얼짱 커플로. 박구정 대표 유재석 씨와 천호동 대표 주지훈 씨가 미모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여행에 참여하셨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예예예. 예, 예. 둘이 김종국 씨와 손나은 씨는 소개팅 커플로. 아~ 소개팅 커플로. 아~ 기차표 마련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아, 여기 무슨 수상위원 같아. 수상위원. 아직 이광수 씨와 지성 씨 커플은 워크샵 커플입니다. 뭐라고요? 주식회사 런닝무역의 제1회 워크샵 여행을 오셨는데 부족한 사업 자금을 보태기 위해서 본부장인 지성 씨와 그냥 1인 사원 이광수 씨가 이번 여행에 1인 사원. 대리 씨와 차유람 씨는 당구 클럽 커플. 예. 아 우리 당구 쳤어. 야 얘는 진짜 무슨 여성분하고 다 이렇게 그냥. 자 우리 유람이 아, 정말. 아, 지석진 씨와 송지효 씨는 남매 커플인데. 기억이 참 안 나시겠지만 지석진 씨가 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송지효 씨 동생이 나서 주신 여행 커플입니다. 하하 씨와 허경환 씨 커플은 행사 커플. 하비앙 씨와 샘 오추리 씨는 여행 커플. 마지막 남은 백성현 씨와 윤보미 씨는 1주년 커플. 1주년 기념 여행과 함께 커플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씩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오늘 하루 여행을 하시면서 잊어버렸던 기억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두 분씩 가시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체험 투어의 첫 번째 곳이 영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경북 영천! 아, 영천! 제동이고요. 제동이고요. 맞아, 맞아. 제동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자, 보시면 런닝 투어. 네. 오~ 오~ 첫 번째 우와. 코스는 체험 투어, 여기 보이시죠? 네.
잠깐만 돌알매 명주실 체험 산뜨기가 돼. 산뜨기 체험합시다. 여기 저 나은이 어디로 갈래? 무슨 갈래 나은아? 우린 중구경이랑 무조건 같은데. 산딸기? 저요. 우린 산딸기. 저요 산딸기요. 어디요? 여기 산딸기. 아 지금 나은이 때문에 가려고 그러고. 예예 맞아요. 네. 어 여기 그러면 진짜 어디 가요? 딸기요. 딸 너도 딸기야? 어 여기 진짜 너 어 여기 나은이 하나 놓고 너무 많이 해. 일로 와 일로 딸기 지금 딸기가 지금 난리라. 몇 인분 없어. 지금 나은이 혼자고 여기 다 딸기. 아. 어울려. 저희도 돌알매 갈게요. 저희도 돌알매 한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이 가세요. 여기 저 돌알매 같이 가세요. 오케이. 아, 커플이 여기 묘하게 꼬이네, 여기. 어, 이상하게. 아, 여기 좀 이상하게 꼬이네. 아, 어디 명주실 가야겠네. 명주실. 오늘은요, 여러분 투어기 때문에 계속 VJ가 끊지 않고 팔로우를 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시는 것도 남겨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아, 밥 먹을 때도. 편하게 하다 가자. 하루. 오늘 하루 그냥 우리. 쉰다고 생각하고 진짜로. 아 형 때문에 작은 것도 부각되는 것 같아. 석진이 형 이미 주셨는데 어떻게? 어? 어떻게? 석진이 형 왜? 나은이 성현이 어디 갔냐? 아 나은이 성현. 아 봄이 저기 갔네. 바로 잘. Thank you. 아 우승했어. 어 네, 지훈이 야 이거 정말 야 지훈이 형이 세시한 거예요. 형 근데 윙크 맞춘 거 못 쳐봐요. 그다음 주긴 주자. 아 당연하지. 아, 아, 아 정말 나은이 뒤에 몇 명이 따라가냐. 어 야 나은아 뒤에를 봐. 너를 따라가는 남자들을 봐. 너 하나 보고 가는 거 아니야. 손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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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나은. 잠깐만 정확히 붙여줄게. 고생하십니다. 아 동국이도 내년에 마흔인데 가나 이길 거야. 가나 이겨야지. 아 왜? 아 동국이도 내년에 마흔인데 김마흔. 아 왜? 아 왜? 아 왜 이래? 나은이 부가. 아 나은이야 마흔이. 아 손나은 김마흔 손나은 김마흔. 어디로 가야 돼 우리? 아, 뭐 하는 거야? 뭘 타야 되지? 아, 어 그래. 아, 어 그래. 참을 근데 그게 기회인 것 같아. 다들 정신 차려. 존나. 이광수 씨, 지성 씨, 지금 바로 303호로 내려오세요. 아 뭔가 확실히 뭔가 중요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형 안녕하세요. 아 형 안녕하세요. 두 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시간 빨리 기상을 저희가 시켰습니다. 여기에 의뢰자와 해결사로 여기 와 계십니다. 기억을 못하시죠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눈 뜨자마자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억을 잃으셨습니다. 더 상당하시겠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찾을 수 있게 이걸 봐주세요. 어? 뭐야? 오늘 단체 SNS 채팅방에서 못생겼다고 놀림받았다. 글이 믿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한 번도 앞서 나갔던 적이 없는 사람을 따라 나갔다가 망했다. 형이 팔랑귀 때문에 망했어. 꼭 갚아줄 거야. 석진이 형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또 맞을 뻔했다. 자꾸 배신할 만 가만 안 둘 거라며 협박됐다. 형, 그거 알아? 형은 바보야. 근육만큼 바보. 어, 김종국 씨. 인생이 왜 그런 거야? 형. 아, 인생이 왜 그런 거야? 아니, 그 지난 기억이네. 아이, 참. 소개팅에서 첫눈에 반한 나은이에게 연락이 왔다. 내가 얄미운 사람 되겠다. 모델 사람이라 내가 자꾸 배신할 만 가만 안 둘 거라며 협박됐다. 형, 그거 알아?
지성이 형은 참 착하다. 내가 저번에 23,000원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 거금을 선뜻 빌려줬다. 역시 토스트는 달라. 여기서 내 편은 지성이 형밖에 없는 것 같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광수 씨는 멤버들에게 개인적으로 원한이 많습니다. 지성 씨에게만 애정을 갖고 있었어요. 지성 씨는 항상 이광수 씨에게 따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광수 씨의 쌓인 원한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해결사로 지성 씨가 나서 주신 겁니다. 해결해 달라고 한순간 네. 둘 다 기억을 그랬네요. 그랬습니다. 지금도 다시 기억을 더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기억나시죠? 이제 슬슬 안 하실 거예요. 아니 시간을 정확하게 닦았는지 언제 제가 머리가 아픈지 언제 제가 기억이 돌아오는지. 잠시 후에 14명의 다른 멤버들이 일어나면 커플을 이뤄서 두 분처럼 레이스를 하게 될 겁니다. 두 분도 커플들 중 하나로 위장을 하고 전체 레이스를 빨리 마치고 최종장소로 오면 여러분보다 늦게 도착하는 커플의 상금을 모두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참고로 촬영을 끊지 않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개별 미션을 성공을 해야 됩니다. 개별 미션 발표드릴게요. 일곱 커플인 14명에게 그들의 이름표를 모두 떼었다가 붙여야 됩니다. 아니 이름표를 뜯었다고 붙이라고요? 네. 잘 떨어지지도 않던데 그걸 붙였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뜯으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두 분이 작전을 세워서 실행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준영 팀 미안하네요. 근데 이럴 때 지금이라도 복귀하는 거야. 영화에서 보면 알았으면 진영 네? 이미 주셨는데 어? 어떻게? 나은이 성인이 어디 갔냐? 떼었다가 나은이 성인이 어디 갔냐? 아 나은이 성인, 아 봄이 저기 갔네. 부채 바로 자리 가네. 단, 카메라에 찍히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분을 제외한 14명의 이름표가 완전히 떼졌다가 완전히 붙어야 됩니다. 반쯤 뗐다가 붙이는 거 안 됩니다. 손나은 잠깐만. 손 잠깐만 정확히 붙여줄게. 붙여. 됐어. 근데 다 지금 이렇게 멤버들 다 얘기 되게 예민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해결사라고 해서 뭐 좋은 건 줄 알았더니 굉장히 어려워. 다들 저한테 되게 예민해서 내가 그러니까 이름표를 갖다 붙이는 건 뭐 입속에 손을 딱 빼는 건 똑같아요. 그만큼 예민해. 아니 그만큼 예민해. 그러니까 예민해요.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 이 마음. 그리고 좀만 떨어지자. 오치기가 그래도 되게 힘들 것 같아서 나중에. 전국을 뜯어주는 게 전국이 해요. 아니 이런 사람들 아니야 내일 마지막 응 마지막 너 내일이 시작이 내일이 아니야. 어 오 김밥 마은 오빠 이 차는 진짜 수비 턱턱 막힐 거다.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관계 회복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 저희 친해지고 있어요. 뭐 차문을 열어주고 이래 정말. 영춘이 이렇게 타. 여기 좋은데? 아 나 리얼로 약간 지금 배 아플라 그래. 어떡해요 배 아프대요. 그럼 왜 본자질해. 야 유라. 어떡해요 배 아프대. 괜찮을까요? 그래. 형 이따 뵙겠습니다 형. 조국이 형 같은 사람은 초반에 무조건 의심 받기 전에 조국이 형은 최대한 먼저 뗐다 붙이는 게 아니 뭐 이것도 아니고 쫙 뜯어야 되지. 완전 뜯은 다음에 야 이상한 애로 생각할 것 같아. 예의 없게 생각하겠다.
나나 조국이 형 잘못 탈게. 아. 아 나은이는 아주 어린 동생이야. 아, 나은이랑 뭐 어? 완전 즐거운 시간 보내. 아. 내가 즐겁지 즐겁지. 비틀었다. 어우, 내 삐뚤어진 이름표를 지성이가 또 좋은 시간 보내. 역시. 응? 친구밖에 없어. 역시. 내일 모레 봐. 나이스. 아, 얼마나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지. 우리 차가 좀 작구나. 야, 니네 뭐해? 야, 니네 뭐해? 야, 니네 뭐해? 니네 어디야? 명주실? 명주실. 명주실? 명주실. 야, 한 가는 데 왔었어야지. 그래. 일단 지훈이 형, 57이. 응. 종국이 형. 일단 힘센 애들은 뛰었어.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같이 다니는 게 아니니까 노선도 잘 정해. 그리고 넌 종국이 앞에서 표정 관리지면 티내지. 아, 나 그게 잘한다. 표정. 거기서 왜 하이파이브야? 완전 잊고 있어야 됐어. 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고향이 어디예요? 저 수원. 수원에서 다 네. 자란 거예요? 네. 고향이 어디세요? 저요? 저는 그러니까 제일 그 어렸을 때 제일 오래 살았던 데가 이제 광명시. 광명시라고 아. 출발했던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초, 중, 고 다 나왔어요. 네. 야, 200만 좀 밀어줘라. 200은 오빠, 200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금방 밀어. 경주까지 와가지고. 야, 내 친구 전화 왔어, 지금. 그래도 오빠 덕분에 경주 구경을 하지만 야, 오빠가 그런 쓸데없는 정보로 인해서 새로 개발된 건전지가 있는데 다 쓰잖아? 물에 한번 끓이면 다시 그게... 다시 새거가 돼. 물에 끓이면 새거가 되는 거야 이거. 와 정말 200이 아니라 2000 있으면 2000 2억 듣고 싶다. 씨앗을 심잖아? 밑에는 인삼이 열리고 위에는 토마토가. 야 이거 봤어? 얘기 들었어? 내가 아는 형님이 양계장 하시는데 닭다리가 6개야. 프라이드 치킨이 닭 한 마리 잡으면 다리가 6개 나와. 닭이 무슨 곤충이냐. 다리가 6개. 다리가 6개예요. 아이고, 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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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팔 안 닿으면 내려요. 아, 내려. 아, 내려. 야, 뭐, 아, 나 방귀야, 정말. 아, 예능이니까 이거 한번 해줬다. 난 그냥 옛날에 자연스럽게 내렸어요. 원래, 원래 그런 거지. 그냥 원래 그런 거지. 멍하니 있고 이따 가겠구나 했더니 야 갑자기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야 그물 타가네. 감사합니다. 아, 어머님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하시겠지. 네. 또 어머님만 좋아하시겠어요 뭐 또. 야 이거 아니야. 이런 얘기죠. 아 그래 그래.